수요증 2021년 8월 제4호 이름 아짜 나이 59세 거주국가 인도네시아 귀환은 이번 2021 우양재단 해외의료보건사업의 사랑의 휠체어 나눔 수요자로 선정되어서 이와 같이 휠체어 한 대를 수여하오니 앞으로의 생활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한국사회복지법인 우양재단. 네, 제가 대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제 오늘 8월달 휠체어 나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축제단지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월세방 거주자인데요. 그거를 향해서 저희가 휠체어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원장의 무지개 선교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마다 3대 휠체어를 여기 빈민촌 급빈자들, 걷지 못하시는 노인분들, 또 어린 아이 장애아들에게 한 달에 3대씩 12월달까지 18대를 나누는 지금 빈민촌 도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반기 네 번째로 이곳에 살고 계신 우리 또 극빈자 가족을 위해서 야 살라마박이 있니 아빠 안악냐 아 있니 마마 이분이야 아 이분이야 살라마박이 밤이고 예 이게 야 어머니 되시고 야 또 안악 야 아이고 야 오케이 까미라기, 야, 봉가루 둘러, 피아라 이브 비사, 빡게. 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휠체어를 갖고 와서 바로 해체를 해서 우리 할머니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59세가 되고, 뿔란뿔란한가 봐봐, 뿔란뿔란. 아, 기타, 라기디 바상 둘러, 59대가 되셨고요. 스카랑 띵갈, 사마시아 파야. 스무아프라 파, 우랑. 띵가 우랑. 버라티 이보 수다 뭔디까 주가 오다니까 아 오다 아 추추냐 많아 추추냐 그만아 아 라기 많이 많아 내냐 아야 여기서 지금 띵갈자 띵가오랑 아 세 명이 같이 산다고 하고 지금 이 할머니께서 지금 거치 뭐 중풍이 걸리신 것 같아요. 아 다리 수트룩 다리 수트룩 프라파탄 오다 도왔던 아 중풍에 걸려서 지금 2년이 되셨고 이렇게 휠체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 지팡이만 갖고 있는 채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양재단의 도움으로 저희가 올해 네 번째 휠체어 나눔 사역을 하고 있고요. 휠체어 나눔 사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곳 빈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우양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휠체어를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휠체어를 일단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바 예 뒷바상 비산마수 왔다. 야, 이거 파파 따로 나한테 돌려 놓은 거 파파. 야, 이거 스파이 비사 두둑 돌리고. 야, 오케이. 야, 뿔란뿔란 조심해서. 바야는 반도 두판. 이봐 반도. 비타두두 오케이. 아 이렇게 정말 이 한국 돈 1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구입을 하지를 못해서 좀 2년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양재단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또 아빠 이부 아짜 이부 아짜 야 아이고 드림아까지 마냐 스파야 비자 소망아 스파야 주파세요 나한테 누르말라기 아마 제가 이거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시고 나중에 반드시 걸을 수 있다라고 걸을 수 있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영자한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갈로 드리마 카세 반약 바사 코레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사투 두아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